Christmas, but I won't wait till next year to try and feel the distance we've had with decorations. 안녕하세요. 오늘 병원 가는데 오늘이 딱 30주여가지고 오늘 정기 진료를 보러 갑니다. 진짜 요즘 배가 진짜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게 뭔가 여기 내 배에 보니까 1.5리터짜리 물이 들어있는 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무거워가지고 맨날 오래 서 있는 것도 진짜 힘들고 배 뭉침도 되게 작고 이러는 거. 어제도 잠을 또 잘 못 잤어요. 그래서 혼자 또 나가서 책 읽다가 2시인가? 1시? 1시 넘어서? 어? 거의 2시 다 돼가지고 잔 것 같아.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왔고 오빠는 라면을 먹고 싶다 해서 진라면 두 개를 끓여줄 겁니다. 저는 사골을 먹고 오빠는 라면을 먹습니다. 맛있어? 엄청 맛있어. 짠, 맛있게 먹어. 이 배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좀 이제 그게 있어. 경계선 느낌? 그래? 오늘 병원을 다녀왔는데 아기가 잘 대체적으로 잘 크고는 있고 오늘 30주인데 애기는 한 29주 3일인가? 조금 작다고는 하셨어요. 근데 이상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머리 크기나 배둘레랑 전체적으로 작은 편이고 다리는 좀 길다고 하셨습니다. 그치? 허벅지는 좀 긴데 다른 데에 비해 허벅지는 좀 길다고 하셔서 아마 딱 평균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기가. 그래도 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치? 30주 저의 폐입니다. 방금 2주마다 한 번씩 주소 사진을 찍는데 배꼽 나왔어. 오늘 30주라 찍었고 확실히 여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느낌이에요. 짠! 이게 그 렌지대 주방 수납장을 구입했는데 여기다가 둘 겁니다. 애기 용품 맞마준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세울 이 아이를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무거워요. 뭐 아예 찍고 있었구나. 됐어. 이거 불 너무 가까운 건 아닌가? 괜찮나? 좀 떼면 되죠. 여기 지금 엉망인데 얘를 이렇게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 우선. 아 이게 낫나? 고민을 좀 해보면서 조립을 위치를 좀 조절해봐야겠습니다요. 햇빛 안녕하세요. 저희는
백일의 주사를 맞으러 병원을 가. 병원이 아니지? 건강관리협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 백일의 주사가 보통 병원에서 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건강관리협회 이런 데를 찾아보면은 한 34,000원 정도에 맞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 집이랑 그 강서구 쪽에 있는 그 건강관리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화해서 수량이나 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토요일. 그래서 11시까지 밖에 안 해가지고 아침 일찍 가고 있습니다. 맘만 봤는데 맘만 먹는데 거기요. 아니 맘만 먹었는데 다 먹었구만. 저기 10분밖에 안 걸리네. 아 여기서? 좋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달심에서 나온 가벼운 하루라는 파입니다. 이렇게 10팩으로 받았고요.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달심이라는 브랜드가 임산부들 사이에서 호박즙으로 되게 유명한 제품인데 제품을 많이 봐왔는데 이걸 협찬을 받게 됐는데요. 달심 브랜드는 20년 전통의 한의학 박사들이 만든 여자를 위한 이너뷰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 가벼운 하루라는 제품에 보면은 원재료나 이런 게 한약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임산부가 주의해야 할 뭐 율무나 팥 같은 거는 제외하고 뭐 호박, 민들레, 복령 이런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임산부도 섭취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해요. 가볍게 진짜 하루에 한 포씩 마시고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약간 맛은 살짝 한약의 그런 느낌이 나는데 뭔가 건강해지는 그런 맛입니다. 색감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차가? 색상도 예쁘고 가볍게 그냥 하나씩 들고 나가서 외출할 때나 뭐 그럴 때 이렇게 하나씩 한 포씩 들고 나가서 먹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달심에 그 제품 종류가 진짜 많아요. 이너뷰티 제품 종류가. 그래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먹어보고 싶은 그런 디톡스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한번 다 먹어보고 난 다음에 또 한번 고려를 해보려고 해요. 아, 카페 크네. 커. 여기가 더 카페네. 응. 카페 진짜 예쁘다. 사람 없는데. 예쁘다. 카페네도 있대. 우와, 되게 잘 해놨다. 진짜 예쁘다. 뭐 먹지? 손이 너무 건조해. 먹어줄래? 초코네? 아까 초코 플러스 우유였어. 이름이 뭐라고? 딥 브라운 로션? 그냥 초코우유지 않아? 초코우유. 딥 브라운 로션. 아, 과자를 많이 먹었다. 아, 안에 뭐가 있구나. 아, 그래?
바닐라 그런 거. 어디 먹어? 저희는 교회를 왔습니다요. 오늘 성탄 전야제 하고 올게요. 드리고 올게요. 안녕. 오늘의 야식은 피자 알볼로. 여기 근데 진짜 오랜만에 시킨 것 같아. 그치? 응. 짜잔. 우와 맛있겠다. 제가 고구마 요거 고구마 치즈에 그 크러스트도 치즈로 완전 치즈 듬뿍. 오빠 진짜 맛있어. 뭐 이거 봐봐. 맛있겠다. 아주 맛있겠구만요. 진짜 맛있어. 너 이거 넣는 젓가락 필요 없지? 나 이런 고구마 치즈 진짜 좋아해. 소화가 너무 안 됐는데 몰라 일단 먹고 보자. 따랑 따랑 땅. 뜯어도 돼? 응, 뜯어봐. 저희가 요... 오 크다 크다. 저는 요 비앙카 화이트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아주 예쁘구만요. 안은 이렇게 생겼어요. 빼줄게. 아니야. 아, 빼줘? 응. 왜냐면 일단 그냥 시간이 남아서 그냥 둘라고 일단. 짜잔. 이거는 이제 분유 포트인데 저는 오르복거로 주문을 했고요. 주문한 지 좀 됐는데 오늘 개봉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짜잔.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 오르보를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중탕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혼합수유나 모유할 때는 이런 중탕기의 데우기 기능 굉장히 유용하다고 알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11월 달에 구매 시 이거 포트를 하나 더 증정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포트까지 하나 더 받았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뒀고요. 아직 한 두 달 정도가 남아서 싹 세팅을 하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두고 한 달 전인가 그때쯤 일단 그때 싹 다시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얘가 여기에 두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두다 보니까 여기 쓰는 것도 어렵고 너무 가스불 쪽이어가지고 이쪽으로 배치를 했는데 나름 딱 들어맞아서 한번 써보고 불편하면은 또 위치를 바꾸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짠! 제가 이거 포근해 아기띠 사고 싶어서 보고 있었는데 완전 새 제품이 당근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부랴부랴 바로 사겠다고 해가지고 오빠가 방금 거래를 하고 왔습니다. 거의 사용한 지 안 돼가지고 완전 새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 베이지 색상이 당근에 진짜 안 나오길래 그냥 새 거로 사야겠다 했는데 마침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뭐지? 유모차는 태어나도 사도 될 것 같아서 좀 그냥 계속 보고만 있었거든. 이거는 제가 싹 손빨래를 한 다음에 쓸 예정입니다. 저희 아바타 보러 갑니다. 무렵이. 아바타가 한 3시간이 좀 넘어가지고 잘 앉아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거기 복도 끝쪽으로 예매를 해가지고 많이
불편하거나 하면 왔다 갔다 해서 볼 것 같아요. 필요 없지? 저희는 영화를 다 보고 나왔고 지금 벌써 11시 반입니다. 재밌었지? 엄청 길었는데 그래서 앉아있기 괜찮았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집 가서 바로 자야 될 것 같아. 결론? 재밌었다. 3D 입체가 근데 막 그렇게 엄청나게 입체의 느낌이 안 나지 않았어? 나 3D로 봤는데 엄청난 약간 입체 느낌은 잘 안 났던 것 같아. 2D로 봐도 될 것 같아. 약간 4D라 이런 걸로 봐야